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명백히 통진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을 연합해서 운영했잖아요. 당시 민주당에서조차도 통진당 계열을 자기들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에 포함시키는 것은 선을 넘은 거다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배제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몇 석, 몇 석, 몇 석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례석을 나눠주고 나아가서 울산 북구 등 이길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통진당 계열에게 의석을 양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로 진입했었을 때 앞으로의 4년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공천 산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공관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공관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천이 다른 당에 비해서 유례 없이 비교적 조용하고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동이 없다라는 소위 억까를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런 조용한 공천은 역대 유례가 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조용한 공천은 우리의 공이 아니고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을 해주시는 우리의 중진들 그리고 승복해주시는 후보님들의 공입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당은 끝까지 룰을 지키는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번에 저한테 제가 인터뷰할 때 색깔론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던데 색깔론이 아니라 사실론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명백히 통진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와도 다릅니다. 지금 지난 총선에서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을 연합해서 운영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통진당 계열은 거기 포함됐습니까? 됐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당시 민주당에서조차도 통진당 계열을 그 자기들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에 포함시키는 것은 선을 넘은 거다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배제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몇 석, 몇 석, 몇 석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례석을 나눠주고 나아가서 울산 북구 등 이길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통진당 계열에게 의석을 양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로 진입했었을 때 앞으로의 4년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4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에게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이뻐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절실하게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해설들이 나오고 현재 상황이 어떻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후보들, 예비 후보들께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계산을 할 시간이 있으면 좋은 정책 하나라도 더 생각해내고 동료 시민들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우리의 명분을 설명하라고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